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날 아직도 기말고사 안 끝났어요? 김윤아 누나를 보러 온 부산 박생님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자우림도 원더랜드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미니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 맡아주신 김지환 감독님 소개합니다. 네, 출연자 자우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우림이에요. 그냥 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최적화된 돌비 시네마관에서 감상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가 특히 좋으셨어요? 필터를 고치지 않고 심장으로 쏙쏙 박힌대요. 사운드가 다 느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일단 김지환 감독님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죠? 네. 저희가 다른 집에 할 때도 늘 같은 대답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자우림 멤버분들의 의뢰였어요. 제가 속해 있는 37th Degree라는 제작사로 먼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서 한번 해보시겠냐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의뢰가 들어갔고, 사실 그 전에 유나님의 그 솔로 곡 중에 하나를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게 찾아주셨고, 저희 킴보 대표님이 좀 딱 들으시고 바로 네, 좋아요, 가시죠 하고서 저희한테도 가자 하고 앞서서 이렇게 쫙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공동연주한 황윤 감독님이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뒤수습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킴보킴 대표님이 가자 하고 앞서 가신 게 아니라 가자 하고 자기는 딴 데 갔잖아요. 첫날 촬영 나오시고 네. 사라지셨습니다. 해외 여기저기 지금 미국에서 오늘 들어오시는 아, 오늘 여기 꼭 모시고 싶어요 하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첫 촬영이 언제셨죠? 첫 촬영이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 마포구의 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멤버분들의 25주년 기념 앨범 작업의 첫 녹음, 이제 보통 드럼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딱 드럼 녹음하는 날 저희가 첫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저희 대본 드러머 성길 씨가 드럼을 치는 것부터 촬영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세션팀들 다 되게 긴장했어요. 제가 넣어도 되나요? 뭐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 성기님은 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인터뷰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저희가 그 피지가 있거든요. 네. 하신 결국 못 넣었지만은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진행된 촬영이 이제 8월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몇 회 정도 촬영이었죠? 사실 회차가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비를 빌리고 차를 타고 가서 촬영하고 돌아와서 백업 받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장비 챙기고 이거의 반복이다 보니까 사실 회차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기간만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거는 공식 촬영은 이제 7월에 공연을 하시고, 그리고 8월에 인터뷰이들, 아까 보셨던 분들 인터뷰를 쫙 따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8월 말에 공식적으로 촬영을 종료하고, 그 이후로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네. 저희가 계속 가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연말 시상식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로 촬영한 뭐 펜타코트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에서 네. 사용되는데 멋있더라고요, 자기. 정말 펜타코트 촬영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되게 많이 났던 네. 촬영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 원했던 만큼의 퀄리티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원하셨나요? 우선적으로 사실 그 저희 25주년 콘서트에서 그 은양가 부님이 제공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소스를 제가 받을 수 있었으면 음악도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날 네. 비가 왔잖아요. 네. 저희가 카메라를 여기저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배치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제 카메라가 아. 가운데 있었는데 네. 비가 와서 이렇게 씌워놨어요. 바람 막 비 피막이를. 그런데 얘가 발열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데이터의 한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비화다고 저도. 여러 가지 좀 비화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소스들을 못 쓴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네. 네. 그거와 그런 장 그런 일과 그리고 사운드적인 뭐 하여튼 펜타포트에는 정말 더 잘 담을 수 있었는데 살짝 아쉽다. 아, 저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드리니까 좀 아쉽네요. 그 펜타포트 장면은 저 뒤에서 찍은 자우리 깃발 휘날리는 네. 한 장면으로 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것도 멋있습니다. 지금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연출자로서 조금 이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더 있을까요? 아쉬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는 정말 많은 푸티지를 가지고 다 손발을 잘라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푸티지에서 사실 수도 없이 많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장면들을 잘라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지금의 결과물에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멤버분들의 좀 더 딥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셨던 인터뷰들을 좀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방향이긴 해요. 이 다큐멘터리를 그냥 아름답고 성공한 밴드의 이야기로 갈 게 아니라 다큰 면을 다큐멘터리로 남기고 싶다라는 게 처음에 노래드릴 때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의 제목이 자우림도 원더랜드가 아니었어요. 그쵸? 맞죠? 원래 자우림 비욘더 원더랜드였어요. 네, 그런 제목이었는데 최종 결과물을 보고 저희 멤버들이 아, 이거 비욘드 근처에도 못 갔다 뭐 생각해서 그냥 비욘드를 빼죠. 그래서 원더랜드가 된 거거든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냥 스톰프 세 마리가 랄랄랄랄랄라 된 것 같은 영상이 이렇게 물론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돼서 다들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요. 어떠세요? 아, 어두운 비욘드 원더랜드에 대한 미련 있으세요? 사실은 그 아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잘라내서 아쉬운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녹음할 때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뭔가 분위기도 좋고 재밌었는데 저희 믹싱하는 과정은 이게 되게 심심하거든요. 정말 셋이 음악을 한 음악을 한 6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수정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님도 계속 개근을 하시다가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뒤에서 계속 꾸벅꾸벅 보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죄송한데 내일은 일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못 오신 날 저희가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 하는 일이. 그래서 혹시 시즌2를 제작하실 거면 조금 더 충실한 촬영을 부탁드리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하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 좀 하나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찍고 싶어요. 서울인 더 원더랜드 GV 시즌2의 시작으로 감독님 공약 하셔야지 있지만. 아, 네. 좀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겠습니다. 네. 왜 하나 찍어야지?
저희 자우린 더 원더랜드 관객수가 10만 명을 채우면 시즌 2 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차셨습니다. 네. 우리 김지한 감독님은 영화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극영화에 마리온 코티아르랑 프랑스어 연기 하시고 그런 연기자 경험도 있으시네요. 근데 극영화랑 다큐멘터리 영화는 진짜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극단적으로 다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영화는 철저하게 계산된 것들 위주로 해서 미래가 내다보이는 거죠.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 계획대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거를 다 투여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큐멘터리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획안이 있었고 그거대로 따르기는 하지만은 매 순간 좀 새로운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좀 더 기쁘고 인영화랑 반대였던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 네, 사고 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뭔가 되겠다. 무슨 사고가 있었죠? 사고 장면을 찍은 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못했는데 사고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렇지만은 두 분의 차량 인터뷰신이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굉장히 그냥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고 대화를 나누신 일종의 다큐멘터리 속에서 있는 사고에 가까운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겠죠. 이렇게 공전했을 저희들 오디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 소리, 기 소리가 이렇게 심하니까 지금 촬영은 다 날라가겠다 그러고 막말했던 심하죠.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모여서 더 뭐랄까요, 다큐멘터리만의 그런 작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연자가 방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짜장면과 쫀득이 얘기는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큐멘터리도 사실의 기반을 두고 조금 극영화의 형식을 빌기도 하잖아요. 감독님 마음대로 그걸 섞을 수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추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추가하고 싶어. 근데 아까 얘기 방금 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모든 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처음으로 가편집본을 만들었을 때가 2시간 20분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장면을 꺾기보다는 그 빠진 그 수많은 아쉬운 것들을 다시 넣고 싶은 마음이죠. 오티티 말씀하셔서 혹시 OTT로 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원래는 메가박스에서 이달 말까지 아마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많이 좋은 입소문 많이 주시고요. 저희 영화가 개봉관에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배급을 할 것인가, 어떤 루트, 누가 이거를 대중과 접하게 해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아무게 6개월간을 보냈죠. 그때 어떤 상황이셨죠? 저희가 일단 이 정도면 완성이다 싶은 버전이 나온 게 한 10월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영화제에 주로 출품을 해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있고 음악 영화제도 있고 이런 곳에서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한 전주 영화제가 4월쯤이었고 그래서 쇼부터 3월까지 한 6월 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자비감에 빠져 지냈죠. 아. 오늘은 아쉽게 참석 못하신 이제 공동 연주해주신 허민 감독님하고 아 우리가 구린가 하는 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 버전 만들었다 저 버전 만들었다 여러 피드백 듣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죠. 야 근데 저는 작품은 확실히 이런 퀄리티의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에 전에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저희끼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전주국제영화제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듯이 절망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기대 없이 넣었던 거라. 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앞에가 안 돼서? 네, 설마 되겠어. 그런 계속 이 뭔가 침체되어 있던. 네. 그래서 다른 회사 업무를 하다가도 저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때문에. 뭔가 세상에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그냥 뜬금없었어요. 모르는 전화가 갑자기 직원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걸려왔고 받았는데 아, 전주영화제 관계자 한국영화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전주영화제 선정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아 네, 아 네. 그냥 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그때까지도 이제 밥 다 먹고 집 그 회사도 먹게 할 때까지도 휴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옆에 피디님한테 아, 좀 전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네요. 그래서 피디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서야 저도 아 맞다 전주영화제 이게 정신 네. 돌아온 거죠. 아 됐구나. 텐션이 항상 낮으신 대책을 좀 낮기는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고 또 영화제를 기점으로 많은 곳에서 저희 영화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셨고 메가박스에서 특히 많은 지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관을 걸게 되었죠. 그 메가박스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돌비 시네마관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돌비 시네마관을 위한 믹스는 저희 자우림도 처음 해봐서 어떠셨나요?